오늘은 짜장 치즈 계란 짜김치 냠냠냠 기대하고 먹었는데 맛있는 짜게 치컵 라면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! 순한 맛 먼저 순한 맛 아니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. 뭐지 이거? 한입 물면 살짝 짜파게티 향 같은 게 살짝 나면서 치즈의 꼬리꼬리한 냄새인가?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일단은 막 한입 먹었을 때는 진짜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안 들고요. 아, 이게 계란이구나. 계란이었습니다. 매운맛 먹어볼게요. 참고로 이렇게 돌리면서 비비면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되게 잘 골고루 비벼집니다. 막 굳이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이렇게 슈 이렇게 안 해도 튀지 않고 잘 비벼져요. 근데 이게 더 먹음직스럽게 비비는 것 같아요.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매운데요? 와 이거
아, 어느 정도 맵냐면 거의 약간 준 불닭볶음면 정도 되는. 어, 진짜 매운데요? 화끈합니다. 근데 매운데 맛있진 않아요. 뭔 소리야. 나쁘지 않은데, 와 이거 신제품 진짜 맛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닌, 살짝 비빔면스러운 매콤함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. 제가 그 짜장 계란 치즈를 안 먹어봐서 이게 그 맛이랑 얼마나 비슷한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, 첫인상으로 느끼자면, 와 대박 이거 또 먹어야 되겠다, 이건 진짜 와 대박이야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었고요. 그냥 어 뭐 그냥 비싼 짜파게티네 약간 이런 느낌. 어 나중에 짜장 계란 치즈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먹어봐야 되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딱히, 그러니까 맛없지 않거든요. 확실히 말씀드리면 맛없지 않은데, 저 같으면은 짜파게티를 먹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고, 매운맛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땡겨요. 괜찮은 것 같아. 하지만 이것도 와 다음에 막 짜게 치, 오 이거 짜게 치네? 또 먹어야지 이런 생각까지는 안 되는, 그냥 새로운 짜장면이다 요 정도. 그래서 뭐 지금 2 플러스 1 하고 있더라고요. 오늘 출시됐다고 해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은데, 어 먹은 걸 후회하진 않으실 거예요. 취향에 따라 또 누군가에겐 정말 맛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. 제 기준에서는 그 정도인 컵라면입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